아, 네이다. 찾았다. 왔어. 반갑다. 아, 이 위에서는 이렇게 안 보여요. 아무도 없죠? 요, 없어요. 그런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엔딩이가 있어요. 보실래요? 이 안에 있네요. 요, 네. 자, 한번 치워볼게요, 이거. 자, 찾았다. 네, 찾았습니다. 이게 능이에요. 이야, 오랜만이다. 내가 너를 찾아온 오늘 6차 산행을 시작한다. 근데 뭐 이렇게 파먹었냐? 어? 파먹었더니 어쨌든 간에 고맙다. 자, 보세요. 이게 능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 능이 낫다는 얘기는 이제. 근데 제 주먹, 아, 제 주먹만 합니다. 큽니다. 그래,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따볼게요. 이야, 완전 뽀얀하네. 요번에 올라왔네. 에? 자, 찾았습니다. 그러면 능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능이를 찾아 봐야겠어요. 근데 이것이 능이가 올해는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능이를 보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올라가자. 아, 그래, 이거. 아이고, 진짜. 아. 잠시만, 자. 아, 힘드네. 네, 안녕하세요. 약초꾸눅돼지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능이를 찾아서 6차 산행을 왔는데요. 아, 이틀간에 비가 와가지고, 아, 미끄럽고, 아, 이제 낮엽이 물을 먹어서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아, 제가 이제 그 능이 6차 산행을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아, 능이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보은옥천명동 능이가 나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능이가 끝났다고 하는데, 옥천 보은영동 능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끝나지 않았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능이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번 산을 오를 테니까 함께 가시죠. 자, 갑니다. 와, 미끄럽다. 오늘 비 맞은 애들이 볼 수 있을까? 응? 아, 예, 쌀이 버섯이 이제 올라온 모습이 보여지고요. 비를 한번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쌀이 버섯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자, 저 위에 버섯들이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올라가 볼게요. 버섯을 찾으러 올라가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상당히 찾기가 쉽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야. 아, 밀버섯이 올라가서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얘들은 밀버섯이에요. 왜냐면, 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들은 이제 그 가장자리에 이런데 보시면은 물방울 무늬 마냥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대두시라고요. 그 얘들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긴 버섯들이 있어요. 걔들은 이제 이것은 이제 외대 돛버섯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있습니다. 작은 거. 걔들은 이제 삿갓 외대버섯이라고 하는 건데, 걔들은 독버섯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를 한번 비는 맞았지만은 뽑아보겠습니다. 대가 어떨런지요. 자, 이렇게, 아우, 대는 싱싱하네요. 자, 이렇게 하나를 뽑아보고요. 또 요, 싹 뽑아볼게요. 자, 두 개가 올라왔죠? 아, 얘도 이렇게 밀버섯이에요. 밀버섯. 근데 이제, 자, 요것이 이제
덧버섯, 외대 덧버섯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는 아 이러한 그 아, 버섯입니다. 얘들은 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갓이 아주 아 이제 물이 먹어가지고 갓은 그렇습니다. 근데 대는 아직까지 싱싱하네요. 예, 대가 그래서 아, 이 대만 한번 제가 가져갈게요. 아 얘들이 밀버섯 밀버섯이고요. 자, 밀버섯을 대를 이 안에 제가 몇 개를 가져가겠습니다. 버섯철에는 버섯은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버섯을 먹고 금방 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저기 된다면은 아 뭐 그거야 쉽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서서히 자기 몸에 독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쌓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 이 독버섯 먹어서는 안 되겠죠. 독버섯, 아, 여하튼 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이것이 자세한 그 분한테 물어보셔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버섯은 사가지 않는 것도 또 한 가지로 제가, 아, 이렇게 주의를 드립니다. 이제 개능이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개능이 버섯이에요. 아, 개능이 버섯들이, 아, 이렇게, 여기서 무대기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어? 이제 개능인데요. 개능이는 지금 어떻게, 아, 지금 바닥에 되어 있는가? 아, 버섯 밀면,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개능이거든요. 아, 거기, 야. 야. 개능이도 이런 일반 능이버섯하고 같습니다. 바닥은. 그런데 얘들은 약용으로 이제 사용들을 하시는데요. 쓴맛이 상당히 얘들은 강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 어떤 분이 능인 줄 알고 이렇게 데쳐가지고 초장을 찍어서 이렇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엄청 쓰다고 저한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독버섯을 먹은 것 같다고. 근데 독버섯은 쓴맛이 안 나고요. 아, 이 개능이 버섯은 워낙에 약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쓴맛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얘들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능이잖아요, 능이. 능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얘는 저, 능이하고 똑같죠? 이게 개능입니다. 자, 이게 또, 뭐야. 하. 버섯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그, 민자주방망이 버섯. 아, 민자주방망이 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얘들은 이제 가지버섯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얘들은 이제 이렇게 낙엽 위에 같은데 습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민자주방망이 버섯, 아, 이제 가지버섯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란 버섯은 식용으로서, 아, 이제 가능합니다. 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이네요, 그래도, 버섯이.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자, 이동을 합니다. 살살, 아, 찾아보면, 뭐, 개능이도 보이고, 뭐, 이제 이것저것 보이는데, 뭔가가 좀 보일 듯 한데요, 이제. 자, 충청 이남권에 충북 옥천 보은 지역에, 아, 이제 능이가 이제 조금씩 올라온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 제가 이제 오늘 그 산행을 지금 하는 도중에 아,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능이버섯이라든가 모든 그 식용버섯들이 이제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뭐 끝났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법칙이라는 것이 아, 이렇게 낙엽이 지고 뱀이 능선을 오르고 또 쌀이버섯이라든가 민자주방망이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이꽃버섯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아,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께 아, 이제 쌀이버섯이 이제 이곳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쌀이버섯이 올라와야 아, 이렇게 능이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겁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쌀이버섯들이 지금 뭐 이렇게 줄을 지어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지금 뭐 저 위로도 그렇고 자 이 밑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자 이 쌀이버섯들이
이제 이번 비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야. 응?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야. 응? 이 안에 맨 지금 쌀이 버섯들이 여기는 그 쌀이 버섯이 올라와서 한참 저기 막 그냥 커져야 능이가 올라오는 곳인데 이제 쌀이 버섯이 여기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자주방망이 버섯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쌀이 버섯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 능이라는 놈도 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야, 기분 좋아지는데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뭐 여러분에게 자랑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연과 이렇게 이제 약초를 다루고 또 약초를 배우며 산을 타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능이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어느 지역에는 지금 올라와 끝났어도 여기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런 거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능선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쌀이 버섯들이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고요. 이제 커가는 모습들이 점점 보여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능선쯤 올랐으면은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한번 올라가 봅니다. 야, 저게 두 다리 무슨 많네. 일단 한번 올라, 아이고야, 이런데도. 이제 올라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구만. 이제 올라오네. 쌀이 버섯들이. 아주. 대단하네. 저기에는, 야, 저기 아주 숨크네. 야, 일단 한번 올라갑시다. 자, 이제 능선을 한참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거, 낙엽 속에. 자, 이거 뭐, 보세요. 식용버섯이에요, 얘들이. 예, 요. 제가 한번 따볼게요. 얘들은 그, 이제 낙엽 같은데, 이제 습이 많은 데서 자생을 하는데요. 얘들이 이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얘들 이제, 가지버섯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민자주방망이 버섯이라고도 이렇게들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낙엽 속에 이렇게 올라오죠. 낙엽 속에서 이렇게 따야 된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야 되나? 주워야 되는 거네. 주워야. 죽는다고 그래야죠. 이렇게 낙엽 위에서 이 버섯을 제가 주워가지고 몇 개만 가져가 볼게요. 얘들은 뭐 금방 가져가서 그냥 라면 같은 데 넣어가지고 해먹어도 괜찮아요. 예. 이제 몇 개 했네. 이거 갖다가 한 냄비 해볼까? 한 냄비 거리는 충분히 되긴 되겠는데. 슬슬 가는 데마다 이렇게 작으네. 작아도 뭐 얘들 뭐 너무 크면 또 맛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거. 몇 개만, 여기 또 큰 것도 있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접수를 해 갑니다. 보세요. 얼마나 싱싱한가. 자, 또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참 산을 오르다 보니까 산을 한참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 이게 뭐요? 용지 아니 용지? 응? 용지가 왜 이렇게 커? 응? 가만 있어봐. 야, 이 나무에서도 이렇게 용지가 나무 가지에도 이거 보세요. 응? 맨 용지 아니야? 야, 응? 이 뒤로도요. 야, 이거, 올해, 기후 조건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크도 못하고 얘들까지도 엄청 작아요.
근데 얘들은 이제 장생불로 출하해가지고 아, 용지 얘들은 인기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좋아도 안 가져가요. 아이고, 너무 작아요. 야, 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으네. 큰일 났네. 어, 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고, 어,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나? 너무 깊이? 응? 아, 보여달라는 능이는 안 보여주고. 야, 이거 능이가 오래 안 나오려나? 아닌데. 어? 능이가 오래 꼭 나올 건데.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제가 이 경험이 부족할까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올해 능이 꼭 나와요. 나오는데, 이 기후가 이상해서 그렇죠? 자, 능이 본 것 같아. 가서. 자, 보여진 것 같아. 지금 능이 같은데? 자,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능이가 보여요. 아, 능이다. 찾았다. 왔다. 반갑다. 아, 이 위에서는 이렇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죠? 요, 없어요. 그런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능이가 있어요. 보실래요? 이 안에 있네요. 요, 능이. 자, 한번 치워볼게요. 이거. 자, 찾았다. 능이 찾았습니다. 이게 능이에요. 야, 오랜만이다. 내가 너를 찾아 오늘 6차 산행을 시작한다. 근데 뭐 이렇게 파먹었냐? 어? 파먹었든 어쨌든 간에 고맙다. 자, 보세요. 이게 능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 능이 낫다는 얘기는 이제. 근데 제 주먹, 아, 제 주먹만 합니다. 큽니다. 그래,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따볼게요. 이야, 완전 뽀얀하네. 요번에 올라왔네. 에? 자, 찾았습니다. 그러면 능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능이를 찾아 봐야겠어요. 근데 이것이 능이가 올해는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능이를 보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 왔는데 비가 요 한 이틀 동안 많이 왔어요. 근데 얘가 물을 안 먹었습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그냥 뽀얀하니. 근데 어제도 비 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컸을까요? 이야, 그러면 충청 이남 보은 옥천 영동 능이 올라옵니다. 아, 이제 이번 주는 조금 이르고요. 다음 주에는 능이가 곳곳에서 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요거는 제가 저 산행을 그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을 해왔던 건데요. 이쪽 지역에 능이가 끝났다면 능이가 벌써 새카매야 됩니다. 그리고 밑바닥 이 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는 이제 능이가 올라오는 상태고요. 요 보세요. 자, 이제 능이가 올라옵니다. 여기는 충북 옥천 영동 보은입니다. 어디라고 가르쳐달라고 해? 그럼 저 주 앞에까지 찍어드릴까? 에이. 주 앞에까지 찍어드릴 순 없고, 약초꾼 흑돼지 방송,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고요. 약초꾼 흑돼지 방송, 아, 제가 정보를 아, 이렇게 정확하게 드리고요. 또 한 가지로, 아, 이러한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상생하게 보내드리는 약초꾼 흑돼지 방송으로서 아, 거듭나겠습니다. 자, 구독도 해주시고요. 제가 찾으러 올라갑니다. 와서 봐. 일단은 첫 능이를 봤으니까, 야, 이거, 그러네. 야, 이거 산 이거 오르고 있는데 비가 오네. 큰일 났네. 능이를 봐야 되는데. 능이가 보여지긴 보여졌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가서 이대로 비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비를 맞으면 안 되겠고, 이거 화상을 해야겠다. 네, 오늘 저
아, 여기 능이를 찾으러 올라왔는데요. 아, 능이가 이제 그 충청도 지방에 이제 올라오고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활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 비 오는 관계로 아, 서둘러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아, 이 멋진 영상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약초 흑돼지 방송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